이제는 진행을 해야겠죠. 어디 저쪽 위로 올라가야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길은 기억이 나는데. 어? 어딘가에 사다리가 있을까요? 그렇지, 여기 사다리가 있죠. 일단은 여기 위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왜 계속 동그라미를 누르지? 저건 뭐지? 어떤 게임에서 동그라미 눌렀길래 계속 동그라미 누르는 걸까요? 넘어가는데 동그라미 게임 했었나? 디비전이 뭐였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또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일단 재료템인 것 같은데. 오! 부품 10개. 이쪽이 캐리겠지? 다크소울이 동그라미였어요? 그런가? 엑스가 달리기였고. 근데 다크소울은 넘어가는 거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걔는 양반이잖아. 다크소울은 양반이잖아. 뛰지도 못하고 넘어가지도 못하고. PC판이 프레임은 훨씬 더 좋을 거라 그래서 PC판을 사시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크소울3는 다만 예, 그놈의 사양이 문제죠. 권장 사양 보니까 어마무시하던데. 자, 보안 금고. 금고. 아까 저기 안에 있던 금고가 여기였군요. 그럼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 봤는데 안 갈 순 없겠지? 자. 얘 뭘, 원래 뭐 발생하는데? 일단 아이템 먹고 오자. 뭐 제로템 같은 게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늘 얘기했듯이 저는 아마 다크소울3는 PC판을 못할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네요. 그럼 오케이, 칼 사용했어. 예, 제가 늘 얘기했듯이 제 컴퓨터가 지금 i7 40? 4790이었나? 예, 거기다가 32기가에다가 970이긴 한데 예, 다크소울3 안 돌아가요. 그 정도로 높더라고요. 와, 어마무시하더라 진짜. 아, 제가 말하는 거 방송 기준이에요. 방송. 방송하면서 못해요. 예, 방송하면서 키면 그 100% 끊겨요. 오케이. 오케이, 왔다. Ready? Doesn't matter how much you push the envelope, it'll still be stationary. 그렇죠. What is that? It's a joke book. No pun intended. Volume 2 by Will Livingston. Let's keep going. I tried to catch some fog earlier. I missed. Do you know what's not right? Left? Yeah. Awesome. 뭐라 그래 이거? What does a pirate say while eating sushi? I don't know what. Ahoy! Pass me some soy. I don't get it. People are making apocalypse jokes like there's no tomorrow. Too soon. That's it. That's all I got. 제가 나중에 찾아봤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예. 자막 위치를 조금 올린 건 사실이에요. 표시 영역을 올려가지고 야, 혹시라도 이걸 이제 약간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자.
제가 방송 때문에 표시 영역을 줄여놓은 건 사실인데요. 원래 라스트 오브 어스는 자막이 위에 있어요. 밑에가 아니라 조금 더 위에 있어요. 원래 라스트 오브 어스는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뿐이에요. 라오가 원래 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막이. 전 제가 설정 때문에 위로 올라와 있는 걸 줄 알았는데. 예. 원래 라오는 자막이 위에 있더라고요. 이건 제 조정한 걸 떠나서 원래 원래 저렇게 있더라고요. 얘들 그걸 노린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게임을 보면서 가독성도 좋은 것 같아요. 게임하면 보면서 자막이 바로 보이니까. I bet you're not. We done here? We got on the floor to check, man. Check for what? I ain't seen a clicker in weeks. 자, 파이먼 씨님 어서 오세요. That's because we're thorough. We're gonna keep being. 자, 유타님 어서 오세요. Let's wrap this up, right? 요즘 유타님께 좀 죄송스럽네요. 저 유타님 방송을 보고 싶은데 이놈의 다크 소울. 어, 잘못 눌렀어. 잠깐만. 예. 네. 도저히 다크 소울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늘 듣는 얘기긴 하지만 그 스포가 그래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예 다크 소울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스토리고 뭐 이걸 떠나서 예. 제가 여러분 예 미믹의 위치를 알아버리면 방송이 재밌겠습니까? 그런 레전드 영상은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네 추천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 하나 약으로 보고 왔더니 내 게임 실력도 하나 있었다 돼버린나. 예 추천 감사합니다. 진짜 제대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지금 쟤들이 좀 조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와, 나 지금 충격 받았어. Check for what? I ain't seen a clicker in weeks. That's because we're thorough. We're gonna keep being thorough. Let's wrap this up, right? 나이도 보통이죠. 예. 화면이 잘린다고요? 캠이 안 나온다고요? 다른 분들도 그런가요? 제 핸드폰으로는 괜찮은데? 예, 저도 지금 핸드폰으로 모니터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예. 모바일도 잘 나오는데 버퍼링이 좀 있을 뿐이지. 예. 요즘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도 요즘 버퍼링 엄청 심하던데. 예, 그래도 전 여러분 아프리카를 사랑합니다. 예, 많이 사랑해요. 그래요. 아프리카를 사랑합니다. 응?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모넌이나 하면서 힐링을 좀 하고 싶었는데. 예. 아, 이게 다크 소울 나오기 전까지 빨리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서. 한숨이라뇨. 제가 좀 폐활량이 안 좋아서 숨을 깊게 쉬는 것 뿐입니다. 아프리카 관리자 여러분, 전 절대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들으면 오해합니다, 그런 건.
여러분, 예, 이게 사륜 아니에요. 예측 한 거죠. 예, 절대 당황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저기 갈 줄 알고 미리 쏜 거예요. 아,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요즘 땅 까질 일이 많네요. 사실 이거 다 잡을 필요는 없긴 한데. 예, 뉴타님, 또 어떤 오류가 발생한 건가요? 지금 워낙 크고 작은 오류들이 계속 제보가 있는 바람에. 갑시다. 벽돌, 언제나 벽돌은 나와 함께. 확실히 지금 이 상황이 게임하고, 예, 채팅창이 아주 잘 보여요. 지금 세팅을 완전히 바꿨더니 거기다가 이제 컴퓨터 게임 자체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프레임도 좋게 나오고.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이게 보통이니까 이게 가능할 거예요. 이게 나이도를 올리면 데미지 때문에 애들 피통 때문에 머리를 맞춰야지만이 죽을 거예요 아마. 예, 몸통을 맞아서는 제가 알기로는 안 죽을 거예요. 이왕, 예, 제가 봤을 때 몸통을 맞아서는 한방에 안 죽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근데 화살 어디 갔어 이거? 깨졌나 본데? 아, 황무지에서도 등에 맞춰도 한 방에 죽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황무지는 안 해봤습니다. 생존자는 몇 번 해봤는데. 근데 싱어님 방송을 보고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예, 생존자와는 차원이 다른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생존자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난이도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방탄 조끼요? 아, 그러니까 안 죽는 게 아니라 문제는 방탄 조끼군요. 방탄이 화살도 막아주는구나.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오, 그건 좋은 정보네요. 나이도가 올라가면 애들 중에 방탄 조끼를 입고 있는 애들이 있대요. 걔들한테는 화살도 안 통한다네요. 애들 옷을 잘 살피고 높은 나이더라도, 예, 오히려 방탄 조끼 입은 애들은 다리를 노리면, 다리를 들키지 않은 상태에서 맞추면 한 방에 죽일 수 있다고 하네요. 예, 마이너스 승우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이런 게임 하면 버릇이 되는 게, 예, 제 캐릭터가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맨날 쭈그리고 다니고. 예, 서서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죠. 어디 난이도까지인지 몰라도, 예, 여러분, 원래 이런 게 있어요. 예, 길을 대고 적의 위치를 판단하는, 예, 저런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냥 제가 안 쓰는 거예요.
여기도 이벤트가 있나 보네. Guess they took the easy way out, huh? It ain't easy. For many, it was better than letting them click. 야, 형 엘리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야, 이거서. 그래서 엘리와의 즐거운 대화 시간을 네가 매너가 없어 이것들이. 얘기할 땐 건드는 거 아니거든. 벽돌이 좀 더 내구성이 있으니까. 빨리 저 무기 내구도 올리는 걸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조용 좀 가자. 아, 쪼꼬바가 왜 있어? 아까 감았는데. 뭐라? 얘들 왜 있지 여기? 한 바퀴 돌았구나. 예, 빙글빙글 한 바퀴 돌았어요. 저 위로 가야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한 바퀴 도는 거고 여기도 내나. 시작 지점이고. 뭔 놈의 건물이 이렇게 복잡해. 씨. 문득 드는 생각이 있네.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였던가 내려가야 되는 거였던가. 적들이 여기 있네. 예, 올라가는 건가 봐요. 아까 저쪽 반대쪽이었나 보네. 한 마리가 저로 가는 걸 봤는데 내가. 얼핏 들켰어요. 아, 한 마리 더 있었어. 야, 세파이프 나도 있거든. 어, 이쪽 길이 맞는 것 같아. 기억이 새록새록 돌아오고 있어. 너는 여기로 오겠지. 벽을 끼고 돌 거야. 올 거냐고 오겠지. 하지만 난 어? 왜 키가 안 눌러지나 했네. 여기서 뭔가 목소리가 들리는데? 역시 인생은 세파이프. 어, 이쪽이 맞는 것 같다. 그럼 저렇게 애들이 나오는 곳은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요. Hey, boxing! 어, 각도를 못 잡고 있어 지금. 괜찮아요. 대충 해도 돼. 안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진대면 나오겠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엘리가 중간중간 도움이 되죠. 오케이, 여기인 것 같아. 자, 알코올을 더 넣고 문을 엽시다. 와, 엘리베이터 보니까 저거 생각나네. 저러 저번 주에 이제 제가 꽃 구경을 갔다고 했잖아요. Let's see where this goes. 이제 고향 집이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대구의 지인들이 이제 새벽에 왔는데 제 집에 온 다음에 먹을 걸 좀 사러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도중 예, 엘리베이터가 멈췄죠. 119 오고 난리 났는데 그때 사다리 차에다가 한 열 몇 명 왔죠. 한 10명 정도 왔나? 엘리베이터 멈추는 거 처음 봤어요. 오오오오. 가자. You find me something to climb on. Here we go. There we go. 자, 어깨로 밟고.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 새벽에 멈추는 것 같아. 도서관이라. Are you okay? No. You scared the shit out of me. I'm not. 새벽에 도서관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그러다 도서관 문 잠기면 어떡해. 아 그래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기숙사 내에 그게 있었거든요? 독서실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기숙사가 12시가 되면은 그 새콤으로 문을 잠가버려요. 그래서 못 나가는데 여자 기숙사하고 남자 기숙사하고 층이 아예 다르거든요. 아이타님 어서오세요. 그때 이제 말이 독서실이지 사실상 대놓고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딱 예, 12시가 지나면 1, 2층 독서실과 예, 계단에선 많은 분들이 예, 공부를 핑계삼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예, 또 아마 커플이라고 염장질을 했겠죠. 그래서 당하신 거 아닐까요? 참수. 자, 칠거기님 어서 오세요. 예, 보통 경찰서 가면 다들 가만히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건 예, 3자 대면 하기 전까지는 진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모르는 걸까요, 진실은? 여기님께서 어제 아주 센치했을 수도 있어요. 내 방 커플은 다 나가 이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고 예, 그거야 뭐 모르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왜 그랬는지도 모르니. 가끔씩 싱어님도 한 번씩 혼자 있고 싶습니다. 다 나가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뭐야 그런 거? 잠수가 어떤 키냐? 한 번씩 진짜 캐릭터도 수영시킬 때마다 어우 답답해 미치겠네. 수영하는 걸 진짜 키를 편하게 만드는 건 어려운 것 같아. 자, 방독면 쓰고. 응? 보통 지가 도망갈 때는 태풍이 온다던데. 어떻게냐, 어서오세요. 오늘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배에서 큰 태풍이 올 것 같으면 지 뒤로 바다에 뛰어든다는 얘기가 있던데. 왜 저럴까, 쟤들. 예, 어서오세요. 뭐, 왜 그렇게 씁니까? 뭐가 온다는 얘기겠지, 뭐. 벌레 같은 것도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것 중에 벌레가 진짜 리얼하게 나왔던 건 바이오하자드. 바이오하자드 초창기 버전이 지금 생각하면 그래픽이 별로겠지만, 어우 그 당시엔 진짜 저게 충격이었죠. 지금 몹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나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예. 예, 랜턴이 아주 이쁘게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건 해줘야죠. 충전은 해줘야 돼요. 예, 그때마다 이제 패드만 흔들어주면 되니까. 최근에 패드를 흔드는 거 많이 하진 것 같아요. 자, 일단 발전기부터. 오, 언제 왔어? 뭐가 이제 오는 것 같은데? 나는 샷건맨이다. 예, 장전이 아니라 저기 후라시가 다 떨어지면, 예, 흔들면, 오, 죽는 줄 알았어. 장전은 아니고요, 후라시를 충전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응? 오메? 야, 발사 눌렀잖아. 역시 사건 인생.